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광고 듣고선요, S라인 차트쇼 엑소와 함께하는데 엑소 두 멤버가 왔습니다. 과연 누굴지 광고 듣고 모실게요. 광고! 작년 한해 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2015년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가 특별한 혜택으로 찾아갑니다. 1월 구매하시는 차종에 따라 프리미엄 와인셀러를, 상담 및 시승 고객에게는 메르세데스 벤츠 무릎 담요를 드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총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검색창에 고려 기프트. 안산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웰리스 창의인재로 성장한다는 것. 창조경제를 이끌 보건복지, 관광, 비즈니스 특성화 대학. 웰리스 특성화 명문 안산대학교에서 현장 중심형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세요.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대학교. 여긴 서울랜드 눈썰매장. 네, 지금 라바 눈썰매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방금 레드가 옐로우를 앞질렀네요. 우! 아빠도 아이도 모두 즐거워합니다. 서울랜드 라바 눈썰매장, 라바와 함께 짜릿하게 미끄러진다. 서울랜드, 넌 아직도 그냥 썰매 타? 서울랜드로 와. 저렴하다 하면서 비용이 자꾸 추가되네요. 이런 여행에 상처받고 왜 일정이 처음과 다르죠? 저런 여행에 실망했다면 한진관광을 만나세요. 원칙과 기본으로 걸어온 한진관광. 약속을 지키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한진관광.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미스터 블루면 심심할 때마다 만나볼 일마다, 만나볼 일마다 미스터 블루의 만화 제일 많아. 200만이 보고 있지. 인터넷 만화가 1위 미스터 블루. 사람들은 기술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가능케 하는 건 결국 교육이니까요. 교과서로 시작해 교육 출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생각에서 생활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옛 말씀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아 하셨다. 여기 30년 넘게 소파 만들기로 한 우물을 파온 회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 바로 다우닝 되시겠다. 이제 다우닝이라 쓰고 명품이라 부르리. 다우닝은 다릅니다. 명품 소파 다우닝. EBS 킹목달 실제 후기입니다. 영어 스피킹 매일 해야 늘지만 쉽지 않잖아. 킹목달은 공부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준 데서 시작했는데 대박. 내가 300일 연속 공부한 거 있지? 현금 환급에 장학금까지. 공부하면 현금 받는 스피킹. EBS 킹목달. 자세한 지급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키스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외로운 너의 밤을 달래줄 거야. 키스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고봐. 이미 넌 솜사탕보다 더 달콤해.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예.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이미 넌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어. 시작부터 자랑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저의 장점 세 가지는요. 밥 먹을 때 돈 잘 내는 거, 화를 심하게 내도 뒤끝 없는 거, 그리고 엑소 동생을 잘 챙기는 거. 어때요? 저 좀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우리 엑소의 시우민 씨와 첸 씨는 어떤 장점을 또 세 가지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세 가지로 부족하겠지만 먼저 시우민 씨! 네. 나의 장점 세 가지 줄 세워주세요. 저는 밥 먹을 때 맛있게 잘 먹기. 그리고 어딜 가든 청결하게 정리정돈하기. 어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엑소의 멤버라는 게 장점입니다. 첸 씨는요? 예, 저는 밥 먹을 때 굉장히 빨리 먹는 게 저의 장점 중 하나고요.
그리고 잘 웃는 것도 저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려욱이 형의 말을 잘 듣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엑소 시우미 씨, 첸 씨와 함께 줄 세워 볼게요. 무엇이든지 줄 세우는 목요일 S라인 차트쇼. 핫초코를 즐겨 마실 것 같지만 이분은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십니다. 근육이 없어 보이지만 잔 근육이 가득합니다. 그냥 매력과 반전 매력을 동시에 갖춘 남자. 무대 위에서는 귀여운 남자지만 무대 아래서는 완전 상남자. 엑소 시우미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진지해 보이는 이 남자는요, 할로윈 파티 때 유산균 음료 아줌마를 완벽 재현했죠. 걸그룹 댄스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남자는 EXID의 위아래 춤도 출 줄 압니다. 무대 위에선 명품 보컬! 하지만 무대 아래에선 인간적이고 재밌는 남자, 엑소 첸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엑소의 또 두 분이 네. 납셔 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한 분 한 분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마태형 시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두 분이 또 와주셨는데 먼저 시우민 씨 괜찮아요, 몸? 아, 네. 되게 어제 제가 아파가지고 몸살 감기로 아파서 그 시상식에도 불참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괜찮아 보이네. 네. 안색도 괜찮고 되게 팬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회복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건강해서 아니 젊어서 네. 이게 바로 이게 돼. 아, 나이 좀 들잖아. 네. 안 돌아옵니다. 네. 좀 더뎌요. 네. 아, 더뎌요? 아무튼 네. 우리 두 분이 와주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채나 네. 기다렸다. 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형. 아니 사실 찬열 씨가 시우민이 아프니까 자기가 나오겠다고. 아, 정말요? 네. 그렇게 했는데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제 정말 대대적인 회의를 했어요. 네.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시우민 씨 말고 다른 멤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챔밖에 못 나올 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챔으로만 가야지. 근데 또 시우민이 꼭 나와야 된다 했는데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저는. 네. 아니 시우민 오빠 오늘 완전 다람쥐 같아요. 김영재 오늘 라디오 열심히 달려봅시다. 3747님 김영재 기대된다. 너무너무너무 한승희씨. 두 분만 김씨인가? 왜 이렇게 김영재예요? 그게 저희 멤버 중에 사실 김씨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이제 XOM 멤버 로 이제 네. 나뉘잖아요. 이제 KM으로 나뉘 때 그 사이에서 김 씨가 이렇게 맞더라고. 네. 그래서 만달인 김영재죠. 네. 만달인. 네. 아. M의 김영재 네. 이렇게. 만달인 네. 중국. 네. 네. 아, 세상에 만세다 만세야 엑소가 나오다니 이매진 씨. 이제 아까부터 10시 시작할 때부터 엑소 팬분들이 홍게시판을 지금 15,000 지금 16,000 개가 거의 진짜 오랜만이죠. 이렇게 많이 온 거. 와. 아무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코너인지 아세요? 네. 대충? 네. 저희가 줄 세우는 코너요. 줄 세우는 코너. 네. 네. 저희가 뭐 려라인 뭐 여러 가지 규 라인도 있고요. 예, 뭐 S라인이 슈키라 라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전에 저희가 좀 인터뷰를 좀 하고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좀 풀어야죠. 오랜만에 또 라디오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찬현 씨는 저기 약속을 하고 갔어요. 언제든 자기 나오겠다. 아~ 두 분도 한번 약속하고 가죠. 저는 언제든지 슈키라의 영순이가 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 경순은 왜 안 왔어요? 디오 씨. 디오 씨가 지금 스케줄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원래 제가 디오 씨한테도 같이 갈래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네, 그 친구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쉽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아, 근데 두 분이 딱 좋아. 예. 이 조합은 오늘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가요? 네. 아니, 예전에 우리 스페셜 DJ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백현이랑 함께. 첸 씨랑 백현 네. 씨랑 했었고. 네. 시우미 씨랑 저기. 카이 씨랑 했었어요. 네. 맞아. 근데 이렇게 둘만 온 건 또 이번이 처음이죠. 네. 어쨌든. 자. 아니, 여행 좀 많이 다녔었어요, 두 분이? 저는 가장 최근에. 한번 줄 세워봅시다, 이런 걸로. 네. 가봤던 도시, 아니면 가보고 싶은 도시로 해가지고. 한 세 개만. 스키장 갔다 스킨? 왔고요. 네. 스키장? 스키장. 네. 강원도 갔다 왔고요. 강원도. 네. 외국은? 외국은. 좋았던데. 저 외국 여행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안 가봤어요. 아. 콘서트 투어 빼고. 그러니까 애소가 많이 바빠, 지금. 네, 너무 바빠서.
저희도 데뷔하고 나서 한 5년 있다가부터 쭉 다녔던 것 같아요. 한 2010년부터 제가 쭉 멤버들하고 돌았기 때문에. 어, 저 레옹이 형 그리스 가셨던 거. 그리스 꼭 가요. 좋아요. 그리스가 대박입니다. 저 형 그때 사진 찍은 거 보고 저도 그리스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세였을 때는 그리스, 스위스, 그 다음에 한국. 자, 여러분들, 문자. 네. 아이고, 오랜만에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채노빠 요즘 예. 광화문에서 그거 즐겨 듣는다고 하던데 한 소절 좀 부탁드려요. 아, 정말 좋은 노래를 하셨습니다. 또 제가 부르긴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와, 와 역시. 네. 아니 이게 온 게 아니라 예시였구나. 아 누가 온 건지 알고. 네. 예시인 줄 알았어. 아 이제 온 줄 알았어. 괜찮아요. 형. 자 여러분 네. 이런 것들입니다. 미션 지금부터 받을게요. 네. 예를 들었던 거죠. 예. 예를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잘 받아주네. 네. 아, 재밌고 기발한 미션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자 네. 미션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요 떡볶이 세트, 파이 세트 등 와우.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엑소 차트도 한번 줄을 세워보고 S라인 차트쇼 본격적인 차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노래는요 첫눈 우리 또 겨울이잖아요 엑소 노래 듣고 올게요. 눈물 차올라 아무 말 못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잘 지내
자, 첫눈 엑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S라인 차트쇼 설명 좀 해드릴게요. 다양한 주제를 놓고 베스트 5를 뽑아볼 건데요. 그중 5위, 4위, 3위는 저희가 즉석에서 뽑고 여러분은 나머지 두 개 중 어느 게 1위인지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신 분께는요, 엑소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그 사진과 떡볶이 세트, 파이 세트, 모바일 쿠폰 등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노래 나가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도 찍고 지금 사인도 했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스라인 차트쇼 엑소 시우미씨, 첸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먼저 맛보기로 네. 엑소 차트 몇 개 좀 해볼게요. 네. 제가 말하는 주제에 첸씨랑 시우미씨가 베스트 멤버 5명을 엑소 멤버 중에서 네. 5명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없이 재밌게 만들어주시고요. 예. 잠깐 어느 걸까? 아, 이거 가볍게 내가 생각하는 엑소 외모 서열 베스트 5 진보라 씨가 보내주신 주제인데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시우미 씨부터. 네. 이게 밑에서부터인 거야? 위에서부터? 아, 뭐, 아,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가볍게 뭐. 형이 밑에서 하면 제가 위에서 할게요. 내가 위에서 할게, 네가 밑에서. 자, 그러면 1위, 5위 빼고 네. 2, 3, 4부터 갑시다. 2, 3, 4요? 네. 2위? 2위부터. 아, 일단 키가 있으니까 일단 키클 애들 중에서 보면 세훈? 세훈이가 2위? 네. 3위권이야. 3위! 3위는 타오. 타오? 오. 굉장히 상위권인데? 자, 4위? 카이. 카이? 그럼 1위는 거의 키순인데? 거의 뭐야, 키순인데? 자, 1위와 5위. 첸씨가 있습니까? 그 두. 아, 형, 저는. 아니에요, 그거, 형. 예. 미안하다. 아, 또 이렇게. 기대 안 하고 있었어요, 형. 자. 5위! 발표. 5위요? 네. 5위는. 5위도 괜찮은 거야.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이죠. 저희 멤버가 많아요. 그러니까. 5위면 상위권이에요. 첸! 약간 옛다 옛다 첸 그냥 첸 에이 받아라 옆에 있으니까 첸.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예. 자, 1위는 조금 이따 발표하고요. 네? 우리 첸 씨 한번 줄을 세워보죠. 저도 상위권으로 2위부터. 네. 저는 2위는 수호 형. 수호 씨. 네. 오, 잘생겼지. 수호 네, 저는 진짜 수호 형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3위. 네. 3위는 저는 세훈이. 오, 세훈이가 네. 상위권인데 그래도. 저도 세훈이. 2, 3위로. 네. 4위는요? 4위는 레이 형. 레이. 네. 레이도 잘생겼어. 정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치, 네. 개인적. 5위. 5위는 카이. 아, 카이도 상위권이야 이러면. 네. 그럼 자, 난... 1위를 과연 네. 뭐 누구일지. 저한테 1위는 누구일 것 같아요? 저요. 땡. 민석 씨는 시민 씨가 생각했어요. 저요. 민석 씨? 땡. 시민. 아! 저 디오. 아,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네. 우리 1위 우리 뭐 바로 줄을 세워 보죠. 네. 시민 형 먼저. 시민 씨. 대망의 1위는 대망의 1위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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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열. 찬열. 아니 뭐 찬열 하나 나왔다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요. 그럼 나머지 멤버 잠깐만 디오는 몇 위예요? 네, 이게 잘 보시면요. 예. 네. 키순이에요, 키순. 키순서예요, 키순서. 저는 네. 제 취향은 키가 큰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아, 근데 그러니까 본인도 없어 지금. 딱, 상위권 5위. 이게 딱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정확히. 아, 정말. 네. 야. 그러면 뭐 그럼 나는 진짜 받아라 이러는 거네. 아니, 완전 하이나 완전 하이나 아니야. 아, 그래도 하이나. 1등은 아니야. 5위가 어디야? 그렇지. 네. 좋습니다. 네. 첸 씨의 1위는 대망의 1위는 빰빠밤 빠바바밤 슈빈. 예. 진짜요? 진짜요? 아, 진심이네. 아, 나 얼굴 빨개질 것 같아. 잘생겼어. 아, 근데 시우미 씨가 뭐만 하면 실시간 검색어 오르고.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처음 멤버들을 처음 봤을 때 네네. 가장 잘생기게 네, 눈에 확 띄고 뛰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시우미 씨. 첸 씨한테.
되게 기분 좋죠, 근데. 어, 솔직히 이름만 하면 그렇지만 막 약간 대상 탄 것보다 기분이 좋은 느낌이에요. 역시 우리 채니밖에 없어. 채니 짱. 예스. 두 번째 우리 맛보기로 한번. 아 재밌다 이거. 홍은주님이 보내주신 주제인데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은 엑소 멤버는 요거는 약간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아 이거 고민된다. 어, 이거는 남자가 보는 남자가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저는 없거든요. 잘한다. 정말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자, 아니, 장난이고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아니, 2위부터 저는 있어요. 아 다섯 명 세워야 되는 거죠? 네. 아이고야. 2위. 저는 2위가 찬열. 아 2위 찬열 씨. 네, 2위 찬열. 3위. 3위가 레이. 오 레이. 네. 아 이 5위까지만 들어도 뭐 기본적으로 최고죠. 좋다는 거죠. 네. 4위. 4위 저는 아 4위 좀 고민되는데.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3위까지만 하자. 3위까지. 3위까지만 하자. 3위까지, 네, 너무 길다. 네. 5위까지는. 너무 많아요. 네. 자 우리 시우미 씨도 2, 네. 3위 한번 뽑아주세요. 2위 레이. 레이. 네. 그리고 3위. 3위는 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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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도 되게 상위권이에요. 오. 저는 누구일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요? 네. 없으실 것 같아요. 난 알기 때문에. 아 진짜? 어. 정답. 정답. 디오. 어 아니야. 디오 괜찮은데. 어, 디오 괜찮아. 응. 근데 1위는 아니야. 아, 그 1위가 정답. 있어? 누구? 카이. 아니야. 정답. 정답. 찬열. 아니야. 아 누구지? 아 정답. 레이. 아니야. 아 뭐지? 정답. 더. 아니야. 정답. 첸. 야. 맞아. 아니 첸이 성격이 너무 좋아. 좋죠. 예. 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란 말이죠. 성격을 좀 집중적으로 본다는 거. 자, 그러면 1위를 한번 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1위는요. 제시. 빰빠밤. 디오! 빰빠밤. 이유는? 디오가 되게 섬세해요. 아, 맞아. 정말 섬세해요. 맞아, 맞아. 스태프분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너무 작은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는 그런 부분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자 우리 시우민 씨는? 네 저는 두두두두두두 바로 누구누구? 과연 제 옆에 있는 첸! 야! 이게 1위가 돼서 뭔가 좋은데 남자분들한테 1인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아니 좋은 거죠. 아니 좋은 거죠. 네, 네. 좋은 거죠. 네. 네. 좋은 사람이라. 아 뭔가 이거 1위 뭔가 좀 그래 좋은 거죠. 네.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아 네. 이게 반대로 가도 웃길 것 같은데 반대로 한번 합시다. 반대로?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지 않은 엑소 멤버. 어, 이걸로 한번 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귀고 싶지 않은 하위권이 너무 궁금한 거지. 사귀고 싶지 않은 아는 멤버. 그 1위가, 아유, 나 1위가 이제, 최악인 거죠. 나 솔직하게 해도 돼? 자 2위 3위 한번 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우미씨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나 벌써부터 웃겨. 2위는 어 이거 되게 애매한데. 2위 세훈. 3위. 3위 어 잠시만요. 어, 멤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3위. 아, 이거 1, 2위만 하면 안 될까요? 1, 2위만 할까? 네. 아니 나 3위까지 할 수 있어. 3위까지 할 수 있어. 난 3위까지 할 수 있어. 해요 2위까지만 해. 그래, 저 2위까지만. 2위까지만. 네. 자, 아 그러니까 세훈이가 제일 싫다는 거야 지금. 아, 아니. 아, 이 1위 빼고 네. 세훈이가 제일 싫고 그 다음엔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쵸.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첸 씨는 2위. 네. 아니 이거는 세훈이가 싫다는 게 아니지, 그렇지? 어. 아니 저희는 정말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정말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2위는 세훈이야. 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뭐 따로 얘기 아, 이유는 듣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절대 세훈이가 싫은 게 아니야. 어, 저희는 절대 네. 세훈이는 정말 좋은 3위, 3위, 3위. 어, 3위 궁금하다.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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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요? 자자 좋습니다. 1위는요 노래 듣고 와서 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희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엑소의 늑대와 미녀 듣고 올게요. 아우
기와 단번에 느껴 널 한 입에 치즈처럼 집어넣을 테다 향기 맡고 색깔 미하고 와인보다 우아하게 잡아먹을 테다 아름다운 내 팔뚝에 힘이 빠져 이마까지 없어져 혹시 내가 아픈 건가 병이라도 걸린 거니 큰일 나지 정신 차려 어쩌다 인간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나 연한 입꼬리 뿐이라고 정신을 캐 hey, 자 안 해본 스타일로 저 큰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울어 내가 울어 난 내 깨고 넌 미녀 그래 울어 내가 울어 난 내 깨고 넌 미녀 거부할 수 없이 강렬한 이 느낌에 빠져버려 나를 눈앞의 situation 이해 못해 저 따라온 늑대 놈이 결국 날 잡아먹겠지 이게 아닌데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너무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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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대 내 니마 내 니마 내 니마 나를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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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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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그대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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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내게 너 니마 너 니마 너 니마 울 Hey 확 묻어 그다음 늑대와 미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아, 지금 많은 분들 미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S라인 차트쇼를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네. 미션 몇 개만 해보고. 어. 네. 종대오빠 EXID의 위아래 춤춰주세요. 아, 이거 어디서 했었지? 나랑 했었던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 아, 맞다, 맞다. 거기서 흐물흐물. 아, 아, 내가 이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어. 아, 그랬었죠. 잠깐 뭐 좀 노래 준비되어 있나요 노래가? 아니, 진짜 누가 네. 처음 보는 건데 이건? 아, 그, 아니 진짜예요 이거? 네, 여기 카메라도 있으니까 보이는 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노래 한번. 춤을 춘다고? 저 골반을 잡아야 예. 됩니다. 진짜로? 또 앉아. 앉아. 안 끝났어 아직. 아예 앉아. 안 돼. 안돼 잘한다 올챙이 허리 잘 이러면 안 되지 네. 아니, 제가 사실 아껴 놓으려고 한 건데 네. 네. 아직 연습이 덜 됐습니다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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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닙니다 허리가 얇어 8856님이 보내주신 미션이었고요 우리 시우미 씨가 한번 요거 네 EXID의 위아래를 아니 왜 이러세요 아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더워요
자, 그러면 시우미 오빠 터프한 모습도 보고 싶어요. 터프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038 하나님. 터프하게 인사. 터프하게 인사하는 건 뭐야? 네. 유리. 터프하게. 미션이니까 뭐 알아서. 아. 형 저 지금 춤도 췄어요 형. 아, 미션이니까. 그렇지 해야지. 파이팅. 헤. 안녕하세요. 엑소 시우미입니다. 으리.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땡. 아, 민석이 오빠 어제 못한 수상 소감 한번 해주세요. 아, 이은지 맞아, 씨가. 맞아, 맞아. 아, 상 받았죠. 맞아. 저희가. 네. 야, 2관왕을 했습니다. 대상을 뭐 휩쓸었어요. 아, 엑소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끝까지 네. 우리 엑소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많은 팬분들과 네. 대중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항상 저희 엑소를 응원해주시고, 예. 네. 사랑해주신 우리 XL 여러분들 옆. 아, 항상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데 옆. 네, 어쩔 수 없네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엑소가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올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엑소 파이팅! XL도 파이팅! 파이팅! 자, 시우민 오빠 안창, 아, 인창고 후배예요. 후배 하영아 공부 열심히 한 번만 해주세요. 129 하나님. 나 누구야? 후배 하영아. 하영이. 후배 화영아. 하영. 하영아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한 개만 더 볼까요? 화이팅! 김수빈 씨가 채노빠 보라 카메라 보고 개그맨 김준현 씨가 편하게 있어 술 한잔 소리 팅 하는 거 해줘요. 듣고 싶어. 아. 이거 잘해요? 오, 아, 이거, 이거, 이거. 잘하네. 이거. 네. 이거, 이거요? 아, 좋습니다. 우리 지금 네. 엑소의 첸 씨랑 시우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아까 전에 줄 세우다 만 게 있죠. 아. 1위를 바로. 사귀고 싶지 않은 멤버. 내가 여자라면. 네, 그렇죠. 네.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지 않은 멤버. 대망의 1위! 누구부터? 나부터? 사랑한다. 타오! 어, 슬퍼로 막 나오는 거야. 아, 나 타오 완전 안 돼, 안 돼. 좋아하는데. 타오, 타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타오야, 형이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아, 이거 노래가 너무 고슬픈데. 아니, 내가 타오, 내가 카페에 갔는데, 카페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헤어 해주시는 누나랑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타오가 혼자서 이렇게 온 거예요. 타오야, 너 어떻게 혼자 다녀? 그랬더니, 답답해서 왔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 내가 맛있는 거 하나 못 사주고 네. 또 그냥 나가더라고. 아, 밥 좀 사줘야겠어. 네. 따뜻하게 좀 안아줘요. 타오 씨. 저희 타오 엄청 사랑해요. 네. 저희는 타오를 아낍니다. 네. 첸 씨는 과연 1위는 누구일지. 1위! 미안하다. 카이! 왜? 아니 정말 카이가 아 노래 잠깐만 꺼주면 안 돼? 그러니까 종인아 넌 정말 귀여운 동생인데 장난기가 되게 심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 장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성으로서 아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좀 그래서 내가 여자라면 그건 못 받아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그쵸? 오래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 그쵸, 이거. 바로 네. 넘어갈게요. 네. 깔끔하게. 그 둘의 네. 공통점이 있죠. 까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S라인 차트쇼 본격적인 코너를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우리 시작한 지 40분 만에 만나보는 코너. 네? 벌써?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이지.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S라인 차트쇼. 우리 지금 주제를 먼저 발표할게요. 예. 밥 먹을 때 짜증나게 하는 친구의 행동. 김민정 님이 보내주신 주제이고요. 저희가 민정 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야, 먹는 거 좋아하나요, 두 분이? 너무 좋아하죠. 진짜 좋아하죠. 저 은근 식탐이 있어요. 근데 첸 살이 안 쪄. 부러워요. 먹는 거에 비해서 안 찌죠? 네. 네, 그런 편이긴 하죠. 저는 먹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가거든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랐어. 시우민 씨는 되게 말랐잖아요. 예? 아니에요. 운동. 운동 매일 해요? 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하죠. 어떤 운동? 거의,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닝 받고 있어요, 지금. 아, 맞다. 혹시. 맞습니다.
내 라인. 내 라인. 제가 지금 안 한 지 좀 됐거든요. 네. 트레이너 형이 뭐라고 안 하나요? 형에 대해서요? 네.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모합시다. 네. 네. 누구 하죠? 그때 창민 씨도 하고. 네, 동방신기 창민 형이랑. 그다음에 은혁이 형이랑. 그렇죠. 아, 은혁이 형이랑 나랑. 네. 시우미 씨랑. 네. 이렇게. 최근에는 저희 멤버 백현이랑 레이도. 네. 같이. 레이도 해요? 네. 오, 레이도 같이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안 했나 봐. 몰랐어. 자, 그러면 우리 밥 먹을 때 짜증나게 하는 친구의 행동. 먼저 다섯 개를 저희가 만나보고. 네.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되고요. 두 개를 뽑아서 여러분께 토스를 할 거예요. 오. 그래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1위냐 2위냐 요거를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1위만 투표해주시면 되겠죠? 예. 저희가 3, 4, 5위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겠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행동들 뭐가 있을까요? 난 쩝쩝대는 사람 좀 싫던데. 그거 당연하죠. 에이. 그거랑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찬을 이제 다 같이 먹잖아요. 반찬을 먹고 그 반찬에다 젓가락을 올리는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아 맞아. 이렇게 뒤집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막 뒤적뒤적 그것도 있고. 뒤적뒤적 올리자 바로. 예, 뒤적뒤적 거리는 사람. 뒤적뒤적 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밥 먹을 때 흘리는 사람. 흘리는 사람 싫어요? 그러니까 흘려놓고 치우면 괜찮아. 이렇게 밥상에다 흘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옷에다 흘리는 사람. 자, 많은 여러분들 옷에 흘리는 분들 네.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민석 씨는 굉장히 싫대요. 아, 제가 성격상 시우민 씨는 네 깔끔을 많이 떠르는 성격이라. 오, 깔끔해. 정돈돼 있어 지금. 네. 아, 이게 딱 각 잡히고. 또 뭐 있지? 저는 그 옷에 흘리는 거 말고 응? 이렇게 밥상에 흘려놓고 안 치우는 사람. 안 치우는 사람. 같이 먹었는데 안 치우는 사람. 그런 것도. 네. 요거 좀 짜증나게 하죠. 네. 돈 안 내는 사람 괜찮아요? 돈 안 내는 건. 뭐? 네. 친구들하고 있으면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어때요? 저는 네. 제가 좀 많이 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나도. 이게 어쩔 수 없어. 사야지. 지금 많이 살 텐데 또 두 분은 또 친구들 만나면 보통 뭐 먹어요? 같이 만나면? 저는 고기도 자주 먹고요. 고기 먹고. 회 회가 좋아. 살도 좀 안 찌고. 맛있어요. 맞아. 스시 이런 거. 스시. 회선 초밥. 아 그런 것들. 네. 자, 약간 국 같이 먹는 사람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국 같이 먹는 건 좋은데 계속 숟가락을 거기 한 국에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넣는 사람들은 별로. 아, 숟가락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걸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더러운 숟가락으로 뒤지는 친구? 이게 뒤적뒤적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면 덜어 먹지 않는 친구. 네, 맞아요. 납젓시로 덜어 먹지 않는 친구. 이렇게 네, 올릴까요? 네. 지금 5286님이요. 먹으면서 휴대폰 보는 사람. 같이 밥 먹는데 휴대폰만 보는 거야. 맞아. 이건, 이건 매너가 아니죠.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나는 먹느라 바쁜데. 나도 먹느라 바쁜데. 아, 밥 먹는데 자꾸 말 거는 사람. 9679님. 말하는 사람. 밥 먹는데 자꾸 말하는 사람. 좋습니다. 자꾸 말하는 사람 올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막 나온다고. 네. 입에서 입에 넣은 채로 말해서 네. 밥풀이 이렇게 막 튀는 거. 튀는 사람. 네. 분비물이 이렇게. 자, 그리고 나 한 입만 하는 친구 얄미워요. 1450님. 아니, 뭐 그럴 땐 너 먹어 이렇게. 아, 성격 좋아. 네. 먹어 한껏 먹어. 네. 은혁 씨는 라면의 정량이잖아요. 네. 딱 그 만약에 500g이면 그거만 네. 딱 먹어야 돼요. 오. 네. 누가 뺏어 먹으면 안 돼. 누가 한 젓가락만 그러면 너 이거 다 먹어. 그리고 새로 끓여요. 아. 우와. 쿨한데? 그런 친구도 있고. 제 친구는요, 밥 먹을 때 칼로리를 따지면서 먹어요. 5911. 아, 저 이거 진짜 싫어요. 칼로리 네. 따지는 사람 바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형 칼로리 말고 다른 거 이거. 어떤 거? 먹고 나서 살찔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진짜. 저는 이거는 1등 예상합니다. 아, 나 이거 저는 싫어요. 이거 1등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식탐 부리는 사람 0126님. 식탐 부리는 건 먹게 좋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잘 먹으니까. 괜찮아. 네. 네. 매번 뭐 먹을지 못 고르는 친구는 기다리다 지쳐서 조금 힘들어요. 1450님. 아, 나 뭐 먹지? 야, 빨리 좀 먹자. 막 이럴 때.
전 제가 잘 고를 수 있을 것 저도 같아서 저도 제가 패스. 잘 고르는 편이라. 자, 오늘 잘 안 풀립니다. 자, 우리 S라인 차트쇼 이러면 몇 개 나왔죠, 저희? 지금 네 개 나왔어요. 하나 남았다. 먹고 나서 걱정하는 친구. 그리고 칼로리 따지는 친구. 네. 그리고 자꾸 말하면서 튀기는 친구. 네. 그리고 뒤적뒤적하는 친구. 한 개만 더 뽑으면 돼요. 한 개만 더. 자기는 빨리 먹고서 나보고 다 먹었냐고 눈치 주는 거. 6465님. 딱 그거예요. 그거 난데. 그거 제가 챈 때문에 느꼈어요. 밥을 엄청 빨리 먹는 사람. 아, 빨리 먹는 네, 친구. 안 맞춰주고. 다 나 혼자 다 먹고 이러고 네. 멀리서 보고 있다. 빨리 먹는데 남았냐? 눈치까지 주는 친구. 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위를 네. 두 개만 뽑아보죠. 저는 다 먹고 걱정하는 사람. 다 먹고 걱정하는 사람. 이거는 올렸으면 좋겠다. 네, 저는 시우민 씨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 튀는 사람. 밥 튀는 사람? 그러니까 먹으면서 자꾸 네. 말하면서 튀는 사람. 요 두 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들 걱정하는 사람이 날지 아니면 자꾸 말하면서 튀기는 사람이 날지 투표해 주세요. 으르렁 듣고 올게요. Yeah. Okay. Six. Oh.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Oh.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만드는 너인 걸 아무도 날 못 보게 우리가 주고 싶어 우리의 시선 중 하나 일어나 거센 소용도 없니 이제 내 안에 깨어나 널 본 누구나 꿈을 꽂지 않다 한 명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머지다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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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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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으르렁 엑소의 으르렁 듣고 왔고요.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세상을 놀라게 할 제로가 시작된다. 보다 적은 연료로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보다 조용함으로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완벽을 추구한다. 렉서스가 추구하는 제로를 향한 기술 하이브리드의 가치를 완성하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 킹목달 킹목달 스피킹은 킹목달 스피킹도 쌓이고 현금도 쌓이네. 공부하면 매일 천 원씩 받으니까 어느새 실력은 쑥쑥 장학금도 빵빵. EBS에서 만든 왕초보 영어 탈출 킹목달 365 스피킹은 킹목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월 누군가는 천 원으로 버스를 탈 때 누군가는 천 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1년간 하루 천 원씩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천 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2015년 더 뉴 모닝을 만나세요. 스마트 수동 기준 선수율 10% 48개월 할부 금리 3.9%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도록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 최고로 좋은 것들만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선물을 하려 합니다. 유아림 맘앤베이비 엑스포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꿀트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네 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선배님, 요즘 서울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학이 어디예요? 그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지. 캠퍼스도 좋고 교수진도 우수하면 좋겠어요. 100년 전통 아름다운 캠퍼스 서울에 소재한 국립종합대학교란다. 날 봐봐 잘나가잖아.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슈퍼주니어 키스더라디오 엑소 시우민 씨와 첸 씨와 함께 네. S라인 차트 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안 돼. 밥 먹을 때 짜증나는 친구의 행동 결과 나왔죠? 과연 1위는 무엇일지. 음식 자꾸 튀는 사람 대 다 먹고 나서 살찔까봐 걱정하는 사람. 과연 1위는? 1위는? 시우민 씨가 발표해주세요. 몇 퍼센트? 누구? 83%. 다 먹고 나서 살찔까봐 걱정하는 사람. 축하합니다. 아, 예. 첸 씨? 네. 첸 씨 의견이죠, 이게? 네. 야, 역시. 그래, 이게 다이어트에 네. 약간 민감해서. 그러니까 조금, 난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더 안 찌는 경우가 있다고. 정말요? 걱정하는 사람보다는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살을 덜 찐대요. 아, 쿨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먹고 나서가 아니라 저는 먹기 전에. 먹으면 살찔 텐데. 먹으면 살찔 텐데. 뭐 일단 입에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게 먹어. 아, 맛있게 먹고. 네. 아, 그러니까 많이 안 찌. 저는 약간 먹을 땐 다 뭐든 다 맛있게 먹자 이주의거든요. 뭐 그런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지금요? 저 네. 삼겹살. 삼겹살. 예. 네. 먹으러 가자. 오. 자, 우리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네. 자, 우리 엑소의 베이비 돈크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두 분이 뭐 끝인사. 끝인사. 활동 계획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정말 슈키라에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한바탕 웃고 가는 것 같아 너무 재밌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곧 다가올 3월에 또 콘서트가 있거든요. 네. 야, 네.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때 더 멋진 모습으로 그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가 감사합니다.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정말요? 있을걸요? 한 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그게 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그럼 5회 공연을 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께 하루 더 찾아뵀으면 진짜 너무 좋겠네요. 네. 우리 시우민 씨도? 네. 일단, 저를 이제 아파서 걱정해주시는 이제 팬 여러분들, 네,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네, 하루빨리 회복해서 저희 다음 앨범 멋진 앨범 나오도록 준비 많이 할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엑소 2015년에도 네, 열심히 달려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엑소 시우민 씨, 첸 씨와 함께 했고요. 베이비 돈크라이 들으면서 같이 인사할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안녕. 안녕. 안녕.
오직 서로를 향해 있는 운명을 주고받아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만큼 더 사랑했음을 난 알아 When you smile, sunshine 어 노란 틀에 내 저의 못담을 찰나